별똥별은 특히 태성이의 온갖 멋진 모습들을 다볼수 있어. 태성이의 멋진 컬렉션이라고 볼수 있지. 나 자체였어. 사악한 모습도 볼수 있어. 장난 아닌데? 우리 회사에 실제 홍보팀 직원분이 나와 계시는데 저기 오한별 있거든. 진짜 실제 오한별들이 있거든. 실제 오한별 지금. 있거든. 그래서 내가 대본 읽고 더 잘해드리잖아. 별처럼 찾아가겠습니다. 반가워. 나는 후킹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스타포스 엔터테인먼트 홍보팀장 오한별 역을 맡은 이성경이야. 나는 별 중에 별, 완전 무결한 슈퍼스타 공태성 역을 맡은 김영대야. 별똥별은 어떤 작품이지? 이런 별들의 별, 스타들의 똥을 치우는 별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많이 맞아. 궁금하지 않니? 궁금하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 우리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모습, 연예계의 모습들이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좀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시나리오를 보고 되게 현실감 있다라고 느끼면서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지만 또 그 시나리오 대본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 대본 보고 배웠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현장에도 우리 회사에 실제 홍보팀 직원분이 나와 계시는데 저기 오한별 있거든. 실제 오한별들이 있거든. 저기 실제 오한별 있거든. 그래도 내가 대본 읽고 더 잘해드리잖아. 아, 이렇게 고생이 많고 이렇게 힘드시고 험난한 직업이었구나. 첫인상 먼저 할 사람 가위바위보. 질문이 뭐였지? 다 얘기해. 성경 누나랑 한별이랑 그래. 다 얘기해. 성경 누나는 일단 되게 하얗고 한별이는 뭐 멋있다? 걸크러쉬? 그런 모습 좋았어. 처음에 영별 봤을 때 이렇게 착하고 얌전하고 맑고 이런 아이가 탑스타에 좀 시크한 막 이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까? 너무 여리고 막 이래 보이는데? 했는데 태성이를 만났거든? 내 상상 그 이상으로 정말 잘 놀리고 약 올리고 끼를 그냥 마음껏 분출하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 한별이는 뭐 태성이도 그렇지만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 있는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서툰 부분들도 그래서 있지만 자기 일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고 책임감 있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태성이도 차갑고 뭔가 이렇게 톱스타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굉장히 여리고 되게 아이 같은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또 한 사람만 바라보고 다채로운 모습들을 겸비하고 있는 게 태성이의 매력이 아닐까. 나는 진짜 쉬웠어. 사실은 우리 실제 오한별도 계시고 또 홍보팀이나 회사에 있었던 언니들하고도 실제로 너무 개인적으로도 가까울 만큼 같이 공감을 주면서 있었던 시간들이 꽤 길었어가지고 특별한 자문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 너무 우리 옆에 또 현실적으로도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딱히 뭐 정해놓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나 자체였어. 별똥별은 특히 태성이의 온갖 멋진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어. 태성이의 멋진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그 이면적인 다른 현실감 있는 모습도 사악한 모습도 볼 수 있어.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면 너무 좋아. 찐인 것 같아. 나랑 잘 맞더라고.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을 거야. 우리가 봤던 기사의 제목들, 공식 입장들 맞아. 그런 것들이 아 이렇게 돼서 나오고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이런 공식 입장이 나올 때 뒤에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오히려 더 재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 거의. 그 작품에서 한별이가 태성이를 부르는 애 별명이 있어. 꽁. 꽁인데 그래서 옷꽁이? 미안. 어때? 넌 한별이는 뭐 생각해봤어? 그래도 별 들어가는 게 예쁘고. 별꽁? 미안.
별공 좋네. 옥공이보단 별공이 난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옥공보다는 별공이 좀 더. 안녕하세요. 핫서버스 엔터테인먼트 홍보팀장 원별우입니다. 저희 별똥별 드라마 정말 화려한 별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별들의 이야기와 또 그 별들의 이야기 밑에 숨어있는 별들의 똥을 치우는 많은 또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안에 많은 사랑과 또 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충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처럼 찾아가겠습니다. 장난 아닌데? 완전 와. 지극히 나의 위주로 일단 담아볼게. 꾸미기도 있어. 나 일단 꾸미겠어. 민초, 반민초. 하나, 둘, 셋. 민초. 반민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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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민초는 아니야. 약간 치약 맛이 나. 나는. 너 치약은 그렇게 맛있어? 아몬드 빼빼로 때 누드 빼빼로. 하나, 둘, 셋. 누드. 누드. 아, 이거 진짜 저 짠 게 아니에요. 이 누드를 이렇게 부셔갖고 먹는 그 질감이 너무 좋아서 많이 먹게 되고 난 솔직히 태성이가 아몬드 할 줄 알고 아몬드를 한 거였거든. 이건 찐이야. 초코. 하나, 둘, 셋. 커피. 컵라면. 컵라면 좋아 좋아 좋아. 난 봉지라면 못 끓이거든. 봉지라면 한강 같은데 가보면 그 기계로 끓이는 맞아, 큰 맞아, 맛이 맞아. 안 나. 친구야, 라면 먹을까 점심에? 진짜 맛있어. 떡볶이에 어묵. 순대. 어묵, 순대, 떡볶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둘이 만나면. 그럼. 그리고 너 왜 내 아몬드 페플 왜 네가 가져갔어? 네 옆에 있는데. 나 뭐, 못 보고. 캐러멜 넣을 거야, 캐러멜? 응. 밀크 캐러멜. 간식을 골라 먹는 셈이거든, 결국에는. 다 넣어야 돼, 결국엔. 자. 끝. 둘, 셋.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요. 인간미가 느껴지는 연예계의 러브 스토리. 연예인 걱정 쓸데없다라는 게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는 인간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걱정해줘야 될 어떠한 좀 안쓰러운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탑스타의 진짜 송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은밀한 모습들도 나옵니다. TVN 금토드라마 별똥별 4월에 만나 많이 기대해줘. 반짝반짝.